좀 말씀을 드리면, 싱한거 찾으신 분, 중간 삭힌 거, 완전 삭힌 거, 이 지역 분들은 삭힌 걸 좋아한다,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, 싱한 거 있잖아요. 막 나오면, 7kg, 8kg, 9kg, 큰 거 10kg까지. 이런 것들도 물기가 좀 빠져야 됩니다, 사실. 바로 그날 나온 거, 삭힌 거, 쪄먹어도 맛없고, 썰어도 맛없어요. 찰지지도 않고, 물기가 많아가지고, 보통 싱한 거면 한 일주일 정도?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놔두면 본 키로수보다 몇백 그램이 좀 빠져요. 그러면서 고기가 찰지고 맛있어져요. 찾으실 때 이제 그 부분을 좀 고려하시라고 팁을 좀 드리고 싶네요. 이번에 이제 예를 든다면 가족 모임 때 저희 큰 외삼촌이 32번 중민을 하십니다. 흑산도에서 이제 흑산어물을 좋은 거를 하나 갖고 오셨어요. 어머님은 좀 삭힌 거, 목포홍어를 가져갔고, 그래서 이제 가족들끼리 홍어를 먹는데, 그 흑산어물, 암치 10kg 되는 제일 상품을 가져갔어요. 누가 젓가락 하나 안 가요, 우리 삼촌들, 이모들은.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. 만나도 찾으실 때 조금 팁을 드리는 거예요.